초구는 2번, 4번, 7번입니다. 먼저 프레드릭 쿠드롱 선수의 공격으로 1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이 배치는 뭐 거의 모든 선수들이 뱅크샷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난이도가 1점짜리와 2점짜리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제 2점짜리로 노리고 있습니다. 아, 두께가 조금 두꺼우면서 밀렸어요. 첫 뱅크샷 초구 실패하는 쿠드롱 선수입니다. 좀처럼 초구를 놓치지 않는 프레드릭 쿠드롱 선수인데요. 약간 두껍게 맞고 벗어났습니다. 칼로스 안기타 선수의 공격. 오늘 이제 64강을 이기고 통과를 하면 내일부터는 32강 경기는 5세트 3선승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여유는 있는데 지금 5 쿠션으로 힘도 조금 부족했고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안기타 선수는 1차 대회에서는 128강 통과하지 못했고 2차는 출전하지 않았군요. 그리고 이번 대회 바로 128강전에서는 박동준 선수에게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2차 대회 때는 아마 제 기억으로 입국을 했는데 격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코로나가 이제 출국을 할 때는 괜찮았는데 입국 검사에서 이제 양성 반응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쿠드롱의 연속되는 공격 들어가지 차이가, 않습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공격한 줄도 몰랐어요. 너무 빠르게 공격을 했었는데 득점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35초 룰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쿠드롱 선수 같으면 한 20초만 줘도 다 소화할 것 같습니다. 당점 하단 주고 끌어서 뒤돌리기. 자, 마지막 회전이 많이 끌렸어요. 네. 안기타 선수 그때 우승했을 때하고 지금 모습하고는 어떤가요? 그때는 20대 초반이었거든요. 이제 딱 그 자기 나라 나이로 20살, 우리나라 나이로 21살 때였으니까 굉장히 앳된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제 수염도 좀 자라고요. 네, 첫 득점 나왔습니다. 쿠드롱. 자, 쿠드롱 선수가 이제 4년차 매 시즌마다 두 자릿수의 장타 기록을 보이고 있죠. 10%를 갓 넘는 기록인데 시즌 첫해 14%가 나왔어요. 근데 이때는 에버리지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1.976.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성적은 우승도 한 번밖에는 나오지 않았었고 네. 조금 명성에 비해서는 우승 횟수가 좀 적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뱅크샷에 대한 조금 더 집중도를 높이고 굉장히 뱅크샷 때문에 좀 고민을 하는 적이 좀 보였었죠. 자, 돌아오면서 키스가 빠졌고요. 정확합니다. 네. 워낙 빠르게 진행을 시키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리기가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습니다. 쿠드롱 선수가 우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진기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쿠드롱 선수가 이제 처음 우승하고 두 번째 우승이 바로 이 테스 샴푸 대회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첫 시즌 우승도 TS였고요. 두 번째 시즌 우승도 TS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대회하고 인연이 깊은 선수가 바로 쿠드롱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시즌에는 TS배 대회에서는 이제 우승하지 못했고 자, 되돌리기 들어갔습니다. 자, 장타가 나왔네요. 쿠드롱 선수의 장타율이 10.1%,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그렇죠.
지난 시즌에는 이제 10.9%였고 에버리지가 1.754. 지금 원년에는 1.9대를 기록하다 2년차 1.8대, 3년차 그리고 올 시즌 다 1.7대를 기록하면서 사실 에버리지는 좀 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떨어졌지만 경기 운영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트 경기 특성상 좀 세트가 짧고 또 PBA는 또 2점제를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점제 경기 운영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득점력이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나오진 않으면서 경기 운영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이 보였죠. 자, 6점으로 마무리를 하네요. 약간 끌림이 좀 부족했죠. 연속 6점을 기록하면서 자, 그대로 선수가 뭔가 좀 불만족스럽게 쳐다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장기타 네. 선수 지금 빨간공 완뱅크 넣어치기가 있는데 자, 직접 끌어서 볼 것이냐 아니면 대회전으로 돌아오면서 볼 것이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네. 아주 시원하게 성공했습니다. 올 시즌 아직 많은 경기를 소화해내지는 못했습니다만 두 경기를 통해서 1.365의 에버리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회 경기 물론 리조트에서 이제 128강에서 마침 또 이 스페인의 까리온 선수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한 경기 기록이 있었죠. 네. 2점 백크샷 네. 빨간 공 맞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네. 빨간 공을 맞추지 못하고 그 사이로 들어가네요. 차이가 좀 많이 났네요. 자, 포쿠션까지 봤군요. 더블 쿠션 깨끗하게 네. 적중됐습니다. 자, 빨간 공을 감아 들어가는 상단 회전력을 줬기 때문에 횡단 비슷하게 치면 자, 빨간 공 위쪽으로 왼쪽으로 넘어서 너무 많이 휘게 되면 뒤쪽 공간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 3쿠션 직접 보는 공은 굉장히 각도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었거든요. 4쿠션까지 아주 영리하게 잘 집어넣습니다. 자, 3뱅크. 오, 이거 차이가 많이 났어요. 네. 자, 지금 계속 테이블을 쳐다보면서 이상하다, 왜 이러지? 라는 느낌인데요. 생각했던 것과는 차이가 크다라는 그렇습니다. 얼굴 표정이에요. 푸드롱 선수가 뱅크샷을 쳤는데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빠졌다. 지금 공 두 개 이상 차이가 난 것 같은데 예. 좀 믿을 수가 없는 표정이죠. 자, 옆 돌리기를 치지 않고 플러스 투 형태로 자, 짧게 만드는데 많이 깊이 집어넣질 못했네요. 네. 자, 이런 공에서의 실수는 자, 쿠드롱을 제압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와 있을 때 공은 분명히 쳐줘야죠. 쿠드롱 자세 잡고 빠르게 공격합니다. 네. 대회전 자동으로 짧게 진행이 되면서 찾아갑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한 점 추가하면서 8대 2로 앞서가는 프레드릭 쿠드롱. 자, 회전을 거의 쓰지 않고 얇은 두께로 좁은 공간 옆 돌리기. 흐름을 타는군요. 네. 자, 이제 대회전을 칠 텐데요. 회전 주지 않고 약간 마이너스성 좀 들어간 것 같죠? 뒤돌리기 대회전인데 자, 길게 해서 직접 볼 것이냐 아니면 아예 짧게 돌려서 볼 것이냐 아예 길게 봤군요. 기스는 위험했습니다. 아,
기세가 지금 살짝 났죠. 네. 네. 방향이 바뀌는 쿠드롱의 대회전. 자, 여기서 빠지는가 했습니다만 살짝 걸치면서 길게 진행이 되어버렸어요. 연속 2득점 보태면서 9점을 기록하고 있는 쿠드롱 선수입니다. 자, 이 공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뒤돌리기를 없다고 보고, 자, 지금 대회전으로 갑니다. 바로 당쿠션 쪽으로 끌어주는 공이죠. 더 잘 처리했는데요. 방향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멋지게 성공하면서 한 기타 다음 공 준비하네요. 자, 쿠션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 공이었기 때문에 단쿠션으로 끌어치는 공이 가능했어요. 딱 붙어있다면 거의 그것도 불가능했을 텐데 그 부분 아주 잘 읽어냈습니다. 자, 이 공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뒤돌리기를 아주 얇은 두께로 처리하는 것 같은데요. 아, 키스 나왔어요. 조금만 두꺼워도 짧을 수 있는 공인데 너무 얇게 치면서 키스를 빼지 못했네요. 한 점 추가하면서 3점의 안기타 선수입니다. 뱅크샷으로 가죠. 포지션까지 보는 공입니다. 포지션 혹은 또 파이브 포지션까지도 볼 수 있겠네요. 빨간 공 아래쪽으로 걸어치기 형태로 들어가면 되죠. 길어요. 네. 오늘 뱅크샷은 아직 쿠드롱 선수가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세트의 세 번째 뱅크샷. 안기타 선수도 그렇습니다만 스페인 선수들이 저희가 많다라고 했는데 뭐 여기서 성적을 내는 선수는 이제 마르티네스 선수와 사파타. 네, 그 두 선수가 네. 한국에 들어와서 프로에 전향을 하고 또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적을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이제 후배 선수들이 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예. 한국으로 점점 많이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이제 그 외에 팔라준 선수가 한번 우승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팔라준 선수는 네. 이제 제일 나이가 많은 선수긴 한데 그 선수 역시 주니어 시절부터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를 뿜었던 선수예요. 그리고 이제 성인 무대 들어와서도 각종 월드컵에서도 입상을 했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명도에 비하면 팔라준 선수는 지금 프로 무대에서의 좀 적응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쿠드롱 선수 세워치기 시도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쿠드롱 선수가 뭐 아직까지는 평균 에버리지가 잘 나오지 않고 있고 오늘도 약간 좀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을 초반에 짓고 있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지난 시즌에 조재호 선수와의 경기 때 3.5를 기록했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거죠. 결승에서요. 그때가 이제 5차 NH 농협 카드 대회였었는데요. 세트스코어 4-1로 쿠드롱 선수가 이기면서 우승을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오늘 뱅크샷이 두 선수 다 지금 좋지 않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안기타 선수가 뱅크샷 하나를 성공하고 있고요. 그러나 적중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아래쪽으로 본 것까지는 아니었고요. 직접 앞쪽으로 걸어치기 형태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좀 길게 진행이 된 거죠. 자, 쿠드롱 선수가 이번에는 다시 한번 뱅크샷. 뱅크샷이 안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뱅크샷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배치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이 공이 또 길어서 빠지면서 안기타 선수의 다음 공도 또 완벽히 넣어치게 해요. 키스 조심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밀어서 키스를 뺐는데요. 올라오면서 오, 길어졌네요. 좀 네. 네. 키스는 없었습니다만 정확도에서 떨어졌습니다. 걔가 좀 두껍게 맞다 보니까 마지막 회전이 좀 많이 발생하면서 밀리고 말았습니다. 두 선수들이 계속해서 뱅크샷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잘 들어가진 않고 있어요. 비껴치기. 코너에 딱 붙어 있습니다만 시도를 해보는데 키스 해막히는 구드롱 선수네요. 네, 구드롱 선수 128강전에서도 그렇게 좋은 기록이 나오진 않았었는데 64강에서도 아직까지는 기량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4이닝 공타가 나오면서 추가 득점 없었습니다. 구드롱. 이 빨간 공을 먼저 띄워주는 선수가 좀 불리할 것 같은데 7공이 이제 그 공밖에 없네요. 걸어치기 충분히 라인을 그려볼 수 있는 공이죠. 아, 마지막 회전 조금 부족했어요. 자, 완에서 투로 갈 때 약간 주춤하면서 길게 곡선이 그려지는 모습이 보기 좋았는데 조금 부족했군요. 4이닝 연속으로 뱅크샷 시도했었던 안기타. 이번에는 거의 들어갈 뻔했습니다만 네. 살짝 빗나가네요. 옆 돌리기 길게 봅니다. 자, 많이 끌어서 이 공도 키스. 오, 키스 위험성은 아주 가까스로 빠뜨렸어요. 옆 돌리기. 노란 고운 두께로 끌면서 내 공의 속도를 좀 늦춰놨는데 오히려 저 공이 키스가 날 뻔했네요. 다행히 키스 없이 득점 성공했습니다. 10점의 구드롱 선수입니다. 되돌아오기. 자, 아래쪽까지 있어요. 성공. 네, 아래쪽까지 본 건 아니었지만 일단 득점은 됐고 약간의 뭐 미안함의 표시인지 눈을 살짝 마주쳐 보긴 했는데 백 넣어치기. 이번엔 들어갈까요? 네, 성공합니다. 다섯 번 시도 만에 첫 뱅크샷 성공입니다. 원백 넣어치기로 2득점 좋았습니다. 자, 옆 돌리기 확실하게 퍼쿠션까지 맞죠? 자, 좋은데요. 좋습니다. 네. 자, 결국은 제가 아까 양기타 선수가 이제 코너에 있던 빨간 공을 먼저 치면서 뛰었는데 우리 그 당구 클럽에 가면 예전부터 전해오는 그 전설 같은 얘기가 있거든요. 붙은 공 뛰어주지 마라. 뭐 이런 영원이죠. 게 있는데. 네. 자, 그래서 꼭 진 것 같은 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회전을 좀 빼면서 역회전까지 넣어줬어요. 아, 정확하게 마무리로 마무리를 합니다. 네. 예. 야, 이렇게 중단 샷을 터뜨리면서 마무리. 자, 1세트가 조금 10이닝. 막판에 조금 기록이 좀 안 좋아지는가 싶었습니다만 어찌 됐든 지금 장타 5점 이상이 6점짜리가 두 번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좀 오래 가긴 했습니다만 두 번에 6득점. 15대 3으로 구드롱 선수가 1세트 승리합니다.